자, 이렇게 이제 조병현 선수와 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 이제는 뭐 조프야 월간 MVP 선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시간 하이라이트 백미죠. 자 월간 MVP 바로 이제 모교 야구부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을 기부할 수 있는 스피드 퀴즈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병현 선수가 모교가 세광고등학교. 네. 자 이 스피드 퀴즈는 총 10문제가 이제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맞히면 한 문제당 20만원 상당의 조화제약 제품을 모교인 세강고 야구부 후배들에게 이제 기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주어진 시간은 1분이고요. 답을 모르겠으면 통과, 뭐 패스 뭐든 해도 돼요. 네. 왜냐하면 1분 안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문제까지도 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 네. 1분이 너무 짧아요. 1분 10문제니까 6초 만에 하나씩 끝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바로 그냥 통과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스피드 퀴즈를 시작해 보겠는데,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단 한 명도 10문제를 다 맞힌 선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올라와요 이거는? 네. 아 오늘 인터뷰를 한 시간 했는데 가장 눈이 초롱초롱하네. KBO 리그 최초 10타자 연속 탈삼진 기록을 세운 선수는? 조병현, 이대진. SLC 랜더스 마스코트 이름은? 랜디. KBO 타자 최고령 출장 안타 홈런 기록의 주인공은? 세장. 세강구 출신이 은퇴한 야구 선수 3명 이상, 3명? 송진호, 장종훈. 네, 기억력 개선과 지구력,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화제약 건강기능식품으로 주간 월간 MVP 선수가 부상으로 받는 것? 파이턴 A. 와우, 레더스필드의 이색 메뉴로 횟집에서 물회를 여기에 넣어주는데 어디에다 넣어줘요? 플라스틱 컵. 오, KBO 리그 개인 통산 최다 홈런 기록의 주인공? 최정. 그러면 최정 선수가 지금까지 친 홈런 개수는? 495개. 레더스필드에 오려면 어떤 지하철역에서 내려야 하는지? 인천 문학경기장. 특허받은 조화 세피지 앰플로 하루 원샷 함량 고함량 아르기닌을 섭취할 수 있는 조화제약 제품은? 아르기닌 맥스. 아까 다시 네 이렇게 이제 세강고 후배들에게는 사실 문제는 8문제를 맞춰서 160만원 상당인데 조병현 선수 어떻게 얼마를 할까요? 300만원. 300만원을요? 제가 해가지고 300만원 맞춰서. 그걸 네. 채워가지고? 네. 이거 가능한 건가요? Nope. 자 이렇게 이제 조프야 9월 MVP SSG 조병현 선수와 함께 했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좀 바쁜 시간이고 또 프리미어십이 또 잘 준비하셔서 정말 대한민국 야구를 인기를 그냥 화룡점정을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정말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SSG 팬분들께 또 뭐 한국 야구 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올 시즌 많이 야구장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열심히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조병현 선수 다음 시즌에 정말 기대가 너무나도 많이 됩니다. 여기서 조프야 9월 MVP 조병현 선수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화제약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